계속 제가 가는 데마다 비가 오고 눈도 비가 오고 다 비가 오고 나 어디 끼라 하는데 주인 비를 멈춰 멈춰주시 없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 되게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조금 귀여운 전도지로 이제 우리 손글씨로 쓰면은 더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해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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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잘해? 네. 지금 뭐더라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네? 뭐 어쩌라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유미더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알았어. 축복합니다. 네.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So as a Christian, it is in the Bible that we're supposed that Jesus sends his disciples out to spread the gospel. And since we are his disciples, God gave me the gift to sing. So the real question is, as Christians, why are we not spreading the gospel? Nothing is impossible.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오!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희도 다 알바 인생 월세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쁘게 찬양하는 이유는 돈보다 값진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오직 주로 믿네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니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이래 나의 채우시네 여호와 미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아멘. 뭔가 선물 같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았어요, 오늘 이 시간이. 저 이런 거 교회도 안 다녀봤는데 되게 신나더라고요. 노래도 좋고 원래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편견이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찬양 보면 되게 좋았어요. 아,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래서 또 거부감이 들고 이럴 수가 있는데 멜로디가 좋고 그다음에 가사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좀 서서 오랫동안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아직 안 다니고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이름으로 이런 다 하시는 거. 씨앗을 퍼뜨린 민들레 올씨 같아서 좋았어요. 재밌어. 뭐가 재밌어? 노래. 태희 말할 수 있어? 사실 계속 벅차지만은 않았는데 그냥 너무 덥고 너무 덥고 사주는 거 너무 좋아서 여기는 부산 해운대. 너무 좋았어요.